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신 걸 합니다. 오늘 영상은 신장질환, 고양이 강아지 신장질환의 좋은 보조제 중에서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만 쓰는 보조제입니다. 어떤 병원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병원도 이런 거 쓰지 않고 우리만 쓰고 가장 효과 보고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고양이 저희가 뽀꾸인데 뽀꾸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양이를 만들게 된 게 벌써 한 3, 4년 됐거든요. 뽀꾸가 신장질환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엉터리 정보에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잘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신장질환 치료해보자 만든 게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효과를 받고 허접한 카페들 많아갖고 그 집사님들 괜히 고양이만 잡고 개 잡고 지갑 털려보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우리만이 세상의 모든 고양이만이 쓰는 거기 때문에 비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 만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심장을 좋게 하면 당연히 신장도 좋아진다는 거고 혈압약들로다가 신장질환을 치료하는 겁니다. 홍팥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점은 이게 한 가지 효과가 있는 게 다 멀티 효과들이 있고 부작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신장이 아니라도 다른 데 여러 군데 두루두루 좋은 거기 때문에 먹으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먹으셔야 될 거 신장이 있든 나쁘든 좋든 무조건 먹고 나이든 고양이 강아지 또 무조건 먹이라고 하는 건 제가 먹이는 거 코엔자임 큐템하고 호손벨입니다. 어느 게 더 좋냐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코큐텐은 코큐텐대로 좋고 호손벨이 좋고 특히 코큐텐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먹이면은 늙지도 않고 건강해지고 뇌에도 좋고 췌장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여러 군데 다 좋습니다. 잇몸에도 좋고 구내염 있을 때도 이거 먹으면 좋고요. 그리고 항산화제라는 건 늙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가 오래오래 건강해 살고 암이라든지 다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코엔자임 큐텐 꼭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든 고양이들 조금 7, 8살 됐다든지 건강할 때부터 먹이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나이 들면은 무조건 이거 먹이라고 합니다. 코엔자임 큐텐 그리고 호손베리도 무조건 먹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장이 나쁘거나 심장 하트가 나쁘거나 HCM 같은 것들이 나쁠 때 나이든 경우에는 무조건 심장이 점점 나빠지니까 이걸 먹이면 심장, 하트도 좋아지고 콩팥도 같이 좋아집니다. 두 가지 이거 양대 효과도 있고 항산화제 둘 다 항산화제고 이것도 폴리페놀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휴지기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지 돈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두 가지거든요. 특히 이거 콩팥도 좋아지고 심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코엔자임 큐텐은 그냥 하루에 30ml 정도 5kg 정도 소형형 강아지 먹이시면 되고 자기 강아지가 뭐 10kg 15kg 되면 거기다 곱하기 체중 비례하시면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200에서 300ml 정도 먹이면 건강하고 아픈 경우에는 300ml에서 800ml 정도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지용으로도 좋고 꾸준히 먹이시면 좋습니다. 코엔자임 큐텐은 지용성이니까 밥이랑 같이 먹다든지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좋고요. 호손베리 요거는 그 한국말로나 중국말로든 산산나무라는 거고 과거부터 이게 혈압약입니다. 근데 혈압이 좋은 거 당연히 우리가 혈압을 이용해서 그 콩팥을 치료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혈압 좋아지면은 혈압도 잡아주고 심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 그 혈압 높으신 분들도 이거 꼭 먹이시면 좋습니다. 요거 300ml 들어있고 캘리포니아 골드 건데요. 저희는 요거를 한 캡슐을 네 마리 나눠 먹습니다. 그냥 뭐 심장이 너무 나쁘던지 그럼 반 캡슐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그 도세이지로 다 10분의 1 했는데 그렇게 그건 좀 적은 양이니까 그냥 평범하게 넣은 그냥 보수적으로 제가 잡아놓은 거니까 우리 같은 경우 요거 한 캡슐을 네 마리 나눠 먹거나 아니면 한 캡슐 갖고 두 마리가 하루에 한 번 먹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갖고 참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안 먹이는 것보단 낫지만 너무 적게 먹어도 약간 그러니까. 그리고 심장이 나쁘거나 신장이 나쁜 그 비례에서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냥 평소 건강한 고양이 강아지 같으면 뭐 한 30ml에다가 4분의 1 캡슐 정도 먹이면 되겠는데 만약 내가 신장질환이 나쁘다든지 고양이가 심장이 나쁘다든지 개가 하트가 나쁠 경우는 양을 좀 더 늘리시면 좋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 큐텐은 유일하게 이것도 내가 먹는 이거 거의 안 먹는데 보조제 안 먹고 난 커피나 콜라나 먹는 사람인데 설탕 좋아하고 이거는 챙겨 먹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개고양이 거 뺏어 먹는 거 아니고 내 건 또 따로 놔두고 먹거든요. 이거 고양이 약간 캡슐 작은 겁니다. 100ml짜리니까 이거를 4마리 나눠줍니다. 이거 300ml짜리인데 4마리 나눠주거든요. 특히 늙은이 4인방 신장 나쁜 늙은이 4인방 다 죽어가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먹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심장이 나쁘든 신장이 나쁘든 아니더라도 나이 들면 무조건 먹이라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나쁘면 먹게 되는 거고요. 그땐 양 늘리셔야 되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신장이 좋은 것들은 타우린 이거는 고양이 비타민이죠. 개 고양이 다 좋고 사람들은 좋고 뭐 낙지 먹고 사람들 낙지 주워 먹고 막 그런 거 타우린 먹으려고 그런 거고 영진그룹은 빡가서 먹는 이유도 피로 회복이 좋은 거 타우린입니다. 그러니까 간에 좋은 겁니다. 원래 이게 소화도 되고 간에도 좋은데 심장에도 좋고 심장을 심장 혈압도 낮춰주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료에다 솔솔 뿌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셀레늄인데 보통 셀레늄이 그러니까 심장이 나쁜 케이스를 보면 셀레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셀레늄을 보충해 주시면은 심장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절대적인 항산해제이기 때문에 늙는 것도 방해됨 저기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연하고 셀레늄 같은 거 같이 먹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팁인데 그 췌장염이나 신장질환에는 대사선산증이 걸립니다. 대사선산, 그러니까 체액이 산성화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알칼리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거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동네 마트에 가면 있는 식소다입니다. 요거는 칼륨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먹으셔도 됩니다. 단지 칼륨은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신장이 나쁠 때 칼륨이 높아서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신장이 나쁘기 때문에 칼륨이 나빠지는 경우 칼륨이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칼륨 신장질환 고칼륨 신장질환을 말하는데 혈액검사에서 칼륨이 높은 경우에는 먹이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칼륨이 많아지면은 신장질환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뭐 수박이라든지 멜론 같은 것들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먹습니다. 왜냐면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한 경우에는 풍부한 칼륨이 있는 걸 먹여가지고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장이 건강해지는데 이미 신장이 약하거나 나빠진 경우에는 이거 먹으면은 그 신장에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 못하고 그 칼륨이 오히려 신장을 더 나쁘게 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인 같은 경우도 몇 가지 무기질들이 체외로 배출한다면서 돌면서 악순환을 겪는다고 말씀드렸듯이 칼륨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칼륨을 체외로 배출해주는 그런 걸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칼륨일 때는 먹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칼륨이라든지 요 식소다가 혈액을 그 알칼화 시켜가지고 그 대사성 산증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면은 대사성 산증이 있으면은 그 신장 질환도 더 빨리 나빠지고 암모니아 같은 것도 생성된 게 배출이 안 돼서 독소가 있으니까 또 몸에도 나쁘고 그러는데 요거 같이 소량 먹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용량 내가 깜빡깜빡 잊어먹었는데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공연 거기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식소다 아주 소량 먹여주시면 됩니다. 한 이만큼씩만요. 그래서 체액 정도면 되고 하나 더 소개해드린다면은 이거는 신장 나쁠 때 내가 무조건 먹이라고 그런 건데 비트 파우더입니다. 비트 파우더 홀 비트인데 이거 절대적인 항산해제고 심장에 가장 좋은 겁니다. 보통 아르기닌이라든지 카르니틴 같은 거 과거에 많이 먹였는데 우리 요즘은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되니까 세상이 비트 파우더라고 해서 비트 중에서도 바로 비트가 가장 좋습니다. 비트 파우더를 이렇게 따로 챙겨 놓은 건데요. 여기 색깔이 이렇게 이쁘죠? 요 보라색 요게 파이토 케미컬에서 요 색깔이 있는 게 항상 채소는 이렇게 야채는 색깔이 있는 것 이게 약이거든요. 이 비트 파우더 요것도 신장에도 좋고 만약에 뭐 HCM이라든지 심장, 심근, 뭐 비대증 같은 거 있을 경우에 무조건 먹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은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요즘 최근 핫한 그 보조제 SOD 그 절대적인 항산화 중에 최고를 차지하는데 요게 혈관88이라고 그래서 그 심형타이가 선전한 혈관88 차승원이가 선전하는 건데 이게 혈관을 팍팍 늘려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장에도 좋고 신장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장 먼저 내 고양이 강아지 뭐 심장이 나쁘다든지 콩팥이 나쁠 경우에 또는 날가염 들었을 때는 고양이적인 큐테 무조건 먹여야 된다. 호손베리 두 가지는 무조건 먹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머지들 뭐 SOD라는 거 홀비트 비트 파우더인데 비트 중에서도 바로비트가 한 두세 배 효과가 좋다고 그런 거고 이거 유기농 바로비트라서 조금 더 비쌉니다. 한 2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뭐 타우린도 소개해드렸고 식소다 마트에서 이거 600원 주고 사는 식소다인데 가장 아마 이게 가격이 저렴할 겁니다. 그리고 칼륨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스텔리얼륨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지 칼륨만은 조심하셔야 된다. 요거는 약간 조심하시면 참고하시라는 게 지금 이렇게 하고 그 소개 안 되는 건 까르니티라는 거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고양이만의 비법입니다. 이런 거 쓰시면은 굉장히 신장에도 좋고 콩팥에도 좋고 하트 뭐 심도 좋고 건강해집니다.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 뇌에도 좋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약 효과들이 있고 전부 다 천연 물질이고 부작용은 훨씬 적습니다. 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보조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적정량 다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고양이 많이 쓰는 신장 질환과 더불어서 심장과 혈압까지도 잡아주는 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을 경우에는 저혈압일 경우에만 조금 주시하시면 됩니다. 저혈압일 경우에만 무조건 먹지 말라라 먹으라 할 수는 없는데 먹어갖고 혈압이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또 저혈압이라도 이걸 먹었을 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혈압일 경우에 조심하라고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고혈압일 때는 무조건 먹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보다 시중에 있는 혈압약보다 100배 좋다. 동물병원 보면은 혈압약, 그 사람형 혈압약인가 라프로스인가 그거 갖고 뭐 10만 원, 20만 원에 팔을 처먹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거 혈압약이고 부작용 많은 혈압약이고 그냥 혈압약이에요. 혈압약, 심장약, 심장 고혈압약. 사람들은 혈압약 안 먹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이제 고양이들은 처먹고 그게 마치 뭐 비법처럼 얘기하는데 20만 원 하는 거 해봤자 뭐 원가는 1, 2천 할까 2, 3천 할까 말까 한 거 한 100배 곱하기 뻥튀기 해서 눈땡이 처먹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도 안 해주고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좋은 것처럼 얘기해주고 더 문제는 인터넷에서 그런 걸 퍼올리는 또라이들이 더 또라이 집사들이 더 문제죠. 그게 마치 좋은 건 해서 자기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 집사님들은 똑똑하신 분들이고 알뜰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면서 어그로 끄는 것들 그리고 팔랑귀 블로그 같은 데 들락날락 거셔서 그런 것들 오시면 팔랑팔랑팔랑귀 되고 눈탱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호구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자기는 모르죠. 자기가 호구인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호구가 되니까 그렇게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거 코엔자임 Q10이나 호손베리는 우리만이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페라든지 다른 데 다 돌아다니는 거든지 나한테 우리한테 배워갖고요. 제목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다 퍼트려갖고 알게 되는데 이제 거꾸로 이거 갖고 와서 이제 또 아는 척하고 그럽니다. 우리 카페 와서. 근데 여기서 다 출발해서 나간 거지. 다른 데서 나온 것 같고 이거 먹이는 게 시작한 건 우리밖에 없고 같이 이제 많이 효과들 보셨습니다. 우리 그 신장 질환은 무조건 걸린다. 고양이는 강아지는 한 조금 낫지만 강아지도 나이가 뭐 14살 6살 걸리면 많이 걸리고요. 고양이는 무조건 신장 질환 죽는 거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재수 없어서 걸렸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길냥의 끝은 신장 질환 아니 길냥의 끝은 구내염 직량의 끝은 신장질환입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거는 팔자니까 신장 고장 무조건 신장 나빠지기 때문에 7~8살부터는 시니어사로 먹여갖고 신장질환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에 맞는 그 사료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알 리가 없죠. 그런 게 왜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이에 먹는 사료를 먹는 거가 꽉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사료도 중요하고 이런 보조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사료를 어쩔 수 있고 뭐 레날 사료를 먹는다든지 또는 그 약간 단백질 높은 걸 먹을 때 이런 걸 먹여주시면 보완이 돼서 약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같이 더, 다 좋은 걸 먹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레날 사료는 너무 장복하시면 안 되고 꼭 소화 효소 같이 먹으셔야 됩니다. 소화제 우르사하고 소화제 이런 거 꼭 같이 먹으셔야 됩니다. 레날 사료 먹을 때 특히 그리고 나이 들면 어차피 소화 안 되니까 이거 한 이런 거 조금 챙겨주시면 됩니다. 소화제 그리고 신장 질환 있는 경우는 밥맛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같이 먹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장 치료하는 거는 이런 게 있고 보조적으로 좀 더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들은 소화 효소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 소화 효소제가 신장을 좋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신장 질환 생기면 밥맛도 없고 밥 안 먹거든요. 그래서 흡수율도 좋고 밥도 좀 먹게 하려면 소화제 같은 것도 챙겨주시면 좋고 특히 췌장 그 레날 그 사료들 있거든요. 처방식. 그거는 단백질이라든지 그걸 줄였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려고 지방을 엄청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췌장이 부하가 오거든요. 췌장에서 지방을 분해해줘야 돼. 효소들 이렇게 뻑뻑 뿜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우르사하고 소화제 꼭 같이 드셔야 됩니다. 우르사도 담즙 분비해갖고, 리파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파제 들은 소화제하고 그 지방 분해 효소를 같이 넣어주면 췌장에 부담이 덜 되니까 췌장염이 안 걸립니다. 왜 췌장염이 무서우냐면 췌장염 자체도 무섭고 신부전에 췌장염까지 걸리면 돈도 많이 들고 고치기도 힘들고 예후가 훨씬 나빠집니다.
그래서 합병증 오지 않게 하는 거, 췌장염 있을 때는 신부전 합병증이 오지 않게 막아줘야 되고, 또 신부전 있을 때는 췌장염 합병증이 오게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같이 와버리면 두 개 다 하나 고치기도 힘든데 두 개 못 고치고 더 빨리 자빠져거든요, 고양이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고양이만이 알려드리는 특급 비법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지갑은 내가 지키고, 오늘까지는 내가 호구 집사였다 해더라도 이걸 영상을 봤으니까 이제 알뜰 집사, 새모고 집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고양이 강아지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기 해피한 삶을 저기 누리십시오.